지난 일주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해가 떴습니다. 아니, 해는 떠 있는 거지만 날이 맑은 그러한 날씨가 되었단 말이죠.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인디애나주예요. 그리고 앞에 있는 강은 오하이오 강입니다. 저 건너편은 루이스빌이라고 하는 그 켄터키 주입니다. 저곳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그 무하마드 알리 그 더블이 복싱 선수 그분의 기념관이 저 건너편에 4층인지 5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. 그곳에 거의 한 8년 반 전에 갔었는데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그곳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. 1962년에 사용하던 거네요. 손이 얼마나 크면 글러브도 어마어마하겠네. 여기에 있는 이 빨간 글러브는 그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조지 포맨 그리고 조 프레이저 이분들이 그 사인을 한 그 기념 글러브예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 사진은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. 이거는 무하마드 알리가 입은 그 옷인데 엄청나게 큽니다. 여기 뭐 가운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링에서 입었던 그러한 옷인데 이 양반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체격 자체가 크네. 물론 헤비고 복서니까 그렇긴 한데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큽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자전거는 1950년도에 무하마드 알리가 원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였어요.
그때 타던 자전거입니다. 그리고 이 뒤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. 한글로 되어 있어요. 캐시어스는 12살 나이에 체육관에 입관해서 복싱을 시작하였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글이 쭉 써 있는데 거기는 살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저 앞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하는 그 무하마드 알리 선생의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문구를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. 이곳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문객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요 때를 맞추어서 안에 그 리빌드를 하느라고 곳곳을 다 막아놨어요.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오면은 됩니다. 여기 그 무하마드 알리 기념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천천히 구경을 하면서 그리고 아래층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전에 8년 반 전에 왔을 때는 아래층에 처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깃발과 성조기가 두 개가 그 로비에 나란히 있었어요. 그리고 한글로 된 소개문이 크게 써 있었는데
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다 치워졌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 소개를 할 수가 없고, 한국의 어린이들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그 보낸 그러한 편지들, 그런 것들이 아주 보기 쉬운 곳에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인해전설 그 외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기념 전시된 것은 그때 없었어요. 뭐 조그맣게 하나씩은 있었을 수 있어도, 그리고 한국계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좀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. 이곳 루이빌 그 다운타운을 한 바퀴 이제 차로 빙빙 돌아보는 거예요. 여기는 이 루이빌 중심가에는 문화거리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악회도 이 길거리에서 열리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, 아니 길 모든 상점들이 합판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 또 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틈에 그 리노베이션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검은 사람들의 그 폭동 때문에 이 다운타운 모든 곳을 이렇게 상점들을 다 합판으로 전부 막아놨어요. 이곳의 모든 빌딩들, 그러니까 상점, 남들이 그 유리를 깨면 바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은 전부 막아놨어요.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막아놨어요. 이건 띄워주지도 않습니다. 아하, 요것도 처음 봤어요. 여기 와서 전에 그 한 두세 달 전에 뉴스로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, 항상 위험은 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아무리 시위를 격렬하게 해도 약탈은 하지 않습니다. 그 한국 사람들 큰 장점이거든요.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뭐 서로 그냥 여당 지지자, 야당 지지자들이 막 거기서 폭언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폭행을 하고 경찰들 뭐 막 그렇게 해도 경찰 버스는 불을 지를 수 있어요. 그런데 상점 약탈하는 그러한 사건은 없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 그 이렇게 그 보도블록들 콘크리트로 안 돼 있을 때 그거 떼어서 막 깨서 던지고 하는 그런 건 있었어도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뭐 훔쳐가고 그러진 않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바로 도둑질, 강도질, 방화, 약탈,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. 나는 뭐 인종 편견주의자가 아닌데 좋지 않아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닐 때 시비하고 그러면 난 가만 안 놔두거든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알아요. 이 사람 성질아주 더럽구나 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. 옛날에 그 맨하탄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백주 대낮에 시골 사람이나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 그 옷차림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얘들이 보면 알아요. 그러니까 건들지를 않아 아예. 내가 할렘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건드려요. 그런데 관광객들은 귀신 것이 알아서 관광객들에게 지나가면 맨하탄에서 여럿이서 덮치는 거예요. 덮쳐가지고 전부 뺏어가. 운동화까지 뺏어가고 뭐 지갑이건 뭐 가방 들고 온 것까지 전부 뺏어서 도망가고 그러는 사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관광 온 사람들도 참 옛날에 많이 당했었죠, 이 사람들에게.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
그래도 도시에 산 사람들은 또 나같이 이렇게 뉴욕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지방 같은 데 오면 이 사람들이 이게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옆에다 한번 쓱 야지를 놓다가 내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마디 딱 해주면 입을 싹 덜고 얼른 돌아서서 가버립니다.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습성들이 그렇습니다. 이곳에 시내를 곳곳에 돌아봤더니 일단 이 루이빌이 홈레스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길거리 모퉁이마다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편서부터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글씨를 써놔서 이게 뭔가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. 그랬더니 사랑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문구. 그리고 이 편에는 Listen, Learn, Love. 얘가 들어봐라. 사랑은 사랑을 배워라 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폭동하는 그 시위대, 그거는 시위대가 아니에요. 약탈하는 것들이지. 그것들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해서 이 빌딩을 보호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안에는 이제 엽총 들고 또 무장 경비원들이 있었겠죠. 그리고 원체 많은 떼거지로다가 오니까 뭐 경비원들이 엽총 들고 권총 들었다고 해서 이것들이 뭐 꿈쩍이나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그냥 갈겨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그러는 문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얘들이 시위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약탈과 살인 방화,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